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구정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정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요새는. 예. 설명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시골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길이 좀 많이 안 막히던데. 뭐 저는 항상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게 좀 약간 좀 이른 시간에 가기 때문에 좀 저는 항상 길이 안 밀립니다. 그래요? 예, 저는 하여튼 이번에 뭐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거의 이렇게 안 막힌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평소에 다니던 그런 정도로 이제 낮 시간인데도 좀 다녔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시골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뭐 역으로 귀성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고향길은 좀 편하게 갔다 왔는데 마음은 좀 찹찹했어요. 사실 뭐 구정 전에 좀 많이 적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경마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됐고 약간 복병권 정도로 생각했던 마필들이 많이 선전을 했던 그런 휴장 전에 경마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요. 자 이번 주도 이제 그 2월 경마가 이제 3주로 치러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도 많고 또 마방에서 또 상금벌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레이스가 전개는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는 또 월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또 5월 달 넘어가서까지는 이 마필들의 어떤 적체 현상이나 이런 게 계속되기 때문에 출전 두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자 일단은 뭐 그 휴장이 끝나고 나서 여름까지는 이제 논스톱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올해 여름 휴장 없다 그랬죠? 예, 올해도 뭐 지난 이제 작년과 똑같이 이제 서울이 쉬면 이제 제주 부산이 하고 또 제주가 쉬면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3주 연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여름 휴장 없습니다. 뭐 휴가는 다 갔네요. 우리 예. 상가들은. 더군다나 그 이제 외부에서 그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난 것 같고 저희처럼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예상을 마번을 올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쉬기가 힘든 그런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결국 추석까지는 또 이제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데 체력을 좀 보충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승부경주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 전천호 위원이 7경주 준비했네요. 메인 승부. 예. 그리고 후반부에 10경주 추천 경주고요.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두 번째 경주인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반부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메인이고요. 5경주를 연속으로 승부경주 추천을 드리고 제주교차는 세 번째 5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000m 좀 단거리 편성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이제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4번마 태양이 유현명 기수 재기승입니다. 인기를 좀 많이 몰아갈 텐데 좀 공백기가 있는데 편성이 좀 약해도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4번 태양이란 마필은 이제 데뷔전 때 불량주로 해서 뛰면서 이제 2착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제 공백이 좀 있습니다. 7주 정도의 이제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왔는데 편성이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견제 세력들이 많지도 않고 이번 역시 이 태양이란 마필이 경주를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춘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가장 먼저 앞선 전개를 하면서 편안하게만 레이스를 풀어 나간다면 이 4번 태양이 이번에는 이제 우승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데뷔전에 좀 불량주로 때문에 좀 뭐 기록 자체는 이제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마필은 그래도 데뷔전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니까 좀 세 보이고요. 뭐 여타의 마필들이 좀 보이는데 다들 이제 기존의 마필들은 그 뛰어본 마필들은 외곽으로 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서 어떤 신마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3번마 승리천추는 정동철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단 있는 걸음인데 주행 검사를 어떻게 평을 해야 되겠어요? 글쎄 요 초반에는 조금 이제 서두르면서 좀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나왔고 직선에서도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 마필이 뭐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끝걸음을 꾸준하게 발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레이스 자체는 이제 인게이트라는 점에서 외곽이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인게이트라는 점에서 내측에서 차분하게만 쫓아간다면 분명히 요 마필은 이제 뒤심도 갖춰진 마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3번 승리천추 데뷔전부터 아마 강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번 봐요. 정동철 기수지만은 8점 하방에서 이제 10번 마의 정동영 기수가 예.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라서 좀 팔리겠지만은 기본적인 싹수에서는 뭐 3번 마가 좀 우세한 것 같고 예, 저는 그 주행 검사를 5번 만에 통과한 9번 마 스위트 비행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그 출발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만은 막판 탄력은 상당히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여기 추임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명신 기수가 레이스를 좀 잘 끌어가지 않겠느냐. 뭐 막판에서 한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세력으로 9번 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호군 마량 1200.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인기마 두 마리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9번마 코러스원이 포인마로서 이제 앞말인데 어차피 뭐 앞말 편성이고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막판 걸음이 상당히 여력이 많았던 마필인데요. 조금 더 뛸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9번마의 선정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12번마는 어떻게 봐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가요? 글쎄 뭐 어차피 이 12번 이제 천행길주란 마필은 이제 초반이 느린 그러한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면 모를 이제 약간은 좀 만약 이번 레이스가 1000m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 막판 라스트에서 이제 한 발이 가능한 그러한 전력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12번 이제 천행 주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신마지만은 그 막판 탄력이 없었는데 6번은 골드워크가 좀 뛸말처럼 보여요. 앞말인데. 뭐 주행검사로는 별건 없는데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좀 싹수 있는 그런 걸음이라서 김현준 기수의 감량 이점이라면은 6번 말을 좀 복병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군의 1400. 거리가 좀 만만치 않네요. 어떻게 축으로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약간 좀 이변을 노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배당 마필은 아니고 12번 이제 메가 파워란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 마필을 이제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인기마들이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라 하겠습니다. 다 이제 추위평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12번 메가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출전마 중에서 비교적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파워란 마필이 거리 자체는 이제 1400으로 늘어났지만 요번 경주 이제 단독 선행의 찬스다. 어차피 메가파워란 마필은 이제 선입 또는 선행을 나가야지만 자기 걸음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이제 강하게 한번 외측에서 선행력을 한번 이끌어낸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제 경주 결과까지도 한번 연출해 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2번 메가파워가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기마들의 순발력이 좀 느리다 보니까 뭐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의 어떤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예, 저는 뭐 5번마 라이징 보스가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뚝심으로 뛰고 있고 또 이제 유현명 기수를 뭐 기승을 시켰다는 점에서 5번마의 가능성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마방이 이제 상금이 없으니까 좀 강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자,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마령 1200. 비교적 단거리 편성인데 의외로 빠른 마필이 없는 어떤 그런 1200인데요. 이번 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뭐 이번에 안 팔릴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작심을 하고 인기마들보다는 레이스 전개에 이점을 아는 마필을 가지고 한번 대가리를 과감하게 놓고 때리는데 마필이 보니까 좀 체격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조교 잘했기 때문에 체중도 좀 빠지고 그런다면은 충분히 1200을 한번 버텨낼 수 있는 선행마를 가지고 제 4경주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요건 어떻게? 뭐 이번 이제 제주교차 2경주는 축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5번 이제 바다풍경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가장 뭐 성적 자체도 좋고 뭐 기록 자체도 좋고 아무튼 이 레이스 자체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5번 이 바다풍경이란 마필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번 레이스는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편성 자체도 강했고 이 마필의 각질대로 타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막판에는 이제 걸음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 바다 풍경이 초반부터 분명히 앞선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기록상도 보면 이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 5번 바다 풍경이 선행을 이번 경주에서 성공한다면 분명히 막판까지 뚝심 있게 버티기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5번 바다 풍경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4조 마방에서 이제 5번만 바다 풍경이 나왔고 4번만 신천비행은 지금 뭐 아직 걸음이 지난 경주 때 조금 여력이 조금 이제 추입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대들이 좀 빠른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8번만 해천맹주예요. 이게 지금 전현준 기수가 타던 마필인데 어차피 같은 마방에서 예. 지금 나왔고 그런데 요거를 지금 다른 기수를 태웠으면은 좀 덜 볼 텐데 이 문성호 기수를 갖다가 요걸 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번마 해천맹주도 역으로 얼마든지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방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이어서 제가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지금 뭐 4번 헤라클레스 1300의 뚝심으로 뛰는 마필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좀 쌍까지 좀 자신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얘는 온다 이번에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바로 8번마 원키입니다. 이 마필은 조창욱 기수지만은 앞으로 좀 많이 뛸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뭐 뚝심으로 끈끈하게 뛰는 헤라클레스보다는 8번마 원키가 직선에서 한 발로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이제 5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8번마 원키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예. 전천 의원 승부 경주죠? 예 이번 이제 제주교차 4경주는 이제 3세 이상마 레이스가 되겠는데 뭐 마필들의 전력을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뭐 같이 뛰었던 마필들도 몇 대 보이고 그리고 생각 외로 직전 경주에서 걸음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던 마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거리 미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필이 뭐 초반부터 전혀 의지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편성도 세니까 거의 뭐 한 중후미 정도에서 참고 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뭐 걸음 자체는 편성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 마필은 이제 이번 경주가 직전에 비해서는 한결 수월해진 상대 마필들하고 붙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뭐 선행은 좀 어렵지만 한 빠르면 한 두 번째, 늦어도 한 네 번째 정도 쫓아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4경주 강하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4경주 전천 의원의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자, 일단은 뭐 6번마의 어떤 강력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마가 조선군이 탔으니까 접에다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예, 예. 크게 뭐 부정하기가 조금 힘든 편성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천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북병권의 마필을 얘기를 글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번 1번 쪽으로 거의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이 톱스프링 요 마필도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 초반이 조금 느린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의도적으로 좀 안 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 갔던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이 6번이나 1번에 비해서는 조금 사이즈가 좀 떨어지죠. 그 틈을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10번 이 행복 으뜸 요 마필이 되겠는데 요 마필은 보면 이 결승선 통과할 때 항상 걸음이 남습니다. 직전에도 김태경 기수가 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처박히면 거의 쥐약이죠. 안쪽에 처박혀가지고 막판에 전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요번에는 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외선을 이제 타면서 한번 막판에 추입력을 한번 발휘해본다면 10번 이 행복 으뜸이란 마필이 조금은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번 이 행복 으뜸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 뭐 10번 이상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을 못했던 마필인데 행복 으뜸 같은 경우 전천 의원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뭐 복승은 좀 어려워도 3복승까지만 가도 배당은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경주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주 제주교차 5경주 이건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3두의 막권에서 뭐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그 출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이 한 마리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부담 중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혼전으로 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핸디캡인데도 불구하고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핸디캡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분명히 고배당 복병마가 살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주교차 5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번 배당으로 때려 보겠습니다. 7경주죠. 7경주. 예. 자, 이거 전천 의원 메인 승부입니다. 예, 이번에 7경주는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 미스키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지는 마필은 최근 뛰었던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역시 좀 편성이 좀 강했던 레이스에서 초반에 조금은 무리를 하면서도 마지막 라스트까지도 걸음이 전혀 죽지 않았던 마필이 지금 나왔는데, 이번 경주 인기도 면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지만 분명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은 이번 경주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한번 쌍승시까지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경주 좋은 적중으로 좀 이어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적중을 해주시고요. 자, 8경주 혼합상군 1500입니다. 이거는 일단 기록상으로는 4번마 동급 최강이 좀 많이 팔리는데요.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 경주 때 그 선행을 가서 기록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예. 깜짝 잘 쫓죠. 물론 뭐 데뷔전에서 한번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면에서 이제 팔리는 것 같은데, 4번마가 인기 1위는 뭐 확고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 4번 동급 최강이란 마필이 뭐 게이트도 지난번과 똑같이 안쪽이고, 그리고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안쪽에 있는 1번이나 아니면 6번 이제 대승 강풍 정도가 이제 약간의 초반에 약간 경합을 좀 해줄 수 있는 마필들 되겠는데, 요 마필 같은 경우는 동급 최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걸음이 터졌죠. 왜냐하면 이 우레가치하고 거의 맞다이로 까면서 이제 코차이로 이제 졌는데, 이 뒤에 오는 마필들하고는 마신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초반부터 강력한 선행력을 한번 이끌어내가지고 경주 자체를 풀어나간다면 이 동급 최강이 또다시 입상에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승군마지만 9번은 대호장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승군전에 고스케 기수 또 재기승을 시켰고 또 걸음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체격도 괜찮고 마필 근성도 좋아서 뭐 어차피 또 사구가 또 저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게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복벽구 마필들이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서 일단은 뭐 이쪽에 한번 주력으로 한번 막권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복벽구 보이는 거 있으면. 저는 이제 복벽마 보이는 마필은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14번 아이고버. 요 마필은 이제 22번을 뛰면서 한 번만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이제 1900, 1600을 뛰면서 마필의 뒷심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레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초반 아주 심하게 좀 늦발을 하면서 전혀 의지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찬훈 기수가 라스트에서만 걸음을 좀 재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아이고보 마필, 요 마필은 분명히 막판에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초반 자체가 약간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 이 초반 앞에 튀어나가는 마필들을 쫓아가면서 어느 정도 레이스 이제 페이스만 잘 맞춘다면 라스트에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14번 아이고보를 복병세력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김어수 기수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한번 뛸 때가 됐어요. 그죠? 이런 마필들 가지고 이제 외곽이니까 조금 한번 밀어붙인다면 힘 있는 마필이니까 한번 좀 붙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자, 2번마 파인 공주죠? 예. 지난번 승군전에서도 아주 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는데, 1200이라면은 뭐 선행 자체는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이게. 예. 그죠? 하지만은 최근에 그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경주력의 상승세 이런 걸 본다면은 뭐 2번마 송영규 기수가 충분히 입사권 한 자리는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타의 마필 중에서 좀 보는 마필. 네,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14번 이제 세계 최강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난번 이제 16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김태경 기수가 초중반부터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승부가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외곽을 계속 돌면서 굉장히 좀 무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경주 거리 그리고 이 경주 자체의 페이스가 빨랐습니다.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그 페이스에 맞지 않은 그러한 이제 기승 전결로 인해 가지고 이 직선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제 마필이 걸음이 팍 죽으면서 점점점 이제 뒤로 밀렸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거리 자체가 1200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능력 기수인 이제 유현명 기수가 안장에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줄어든 거리만큼 유현명 기수가 직전처럼 강하게 한번 밀고 나온다면 분명히 배당의 값어치가 있는 14번 세계 최강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말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동영상으로 봤는데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3번만 상승대청하고 6번만 라이징 마스터예요. 예. 30조에서 이제 그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켰는데 상승대청은 최근에 좀 급격한 그 하락세 너무 못 뛰는 것 같고 라이징 마스터는 또 이제 조성공 기술 태웠으니까 좀 팔리는데 또 밋밋하죠 이것도. 그렇지. 원래 또 지구력이 좀 부족했던 그런 마필이라서 변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이번 경주가 2번 이제 파인 공주는 축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인기마 중에서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좀 부실합니다. 뭐 그렇다고 12번 맵시라 마필이 뭐 외곽에서 선행 튀어나가가지고 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맵시라 마필이 또 선행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인기마 중에서 지어야 되는 마필이 되겠는데 아마 쫓아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쓰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분명히 배당을 터뜨려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구경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이제 10경주입니다. 요거는 좀 빡세죠? 예. 최근에 좀 잘 뛰는 마필들이 좀 나왔는데 다들 좀 공백기가 조금 있는데요. 자, 우선 그 3연승을 달렸던 6번마 롱웨이 베이비 30점 마방의 조성곤인데 좀 56kg가 주행검사 때보다는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 주행검사 때 체중이 좀 많이 불어 있었어요 이게. 예, 예.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글쎄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뭐 경주 거리가 1300이라는 점에서 이 롱웨이 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좀 순발력이 좀 빠른 마필들이 몇 두는 보이는데 아마 조성곤 기수의 기승 능력이라면 초반부터 경주 자체를 장악을 해가지고 아마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막판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것이 이제 저는 관건이 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0조에 카오산하고 병합쪽이 왔는데 카오산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뭐 주폭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마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주 때 좀 의외로 부진했던 홀더 머스터드죠. 예. 요것도 뭐 꽤나 뛰게 생겼어요. 54kg면은 뭐 데뷔전부터 보여준 걸음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이거 두 마리가 좀 많이 팔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복병권으로 넘어가죠. 예, 복병권 마필은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14번 울트라 러너. 물론 이제 출전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요 마필도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초반이 좀 되는 마필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되는 이제 직전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착순 다크론을 밀려났지만 거의 뭐 착차가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대가리를 쳤던 홀더 머스터하고는 한 5마신 안쪽에 그러한 마신차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김동영 기수의 안장이라는 점에서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선두권을 한번 위협을 해본다면 14번 울트라 러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복병마로 한 마리 13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5번하고 이제 동반 출전이에요. 5번만은 데뷔전부터 뭐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조금 팔리지만은 박성광 기수라서 거리감각 부족한데 이 라핀에도 결국은 거리감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지구력 부족은 뭐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10주간에 전력 보강이 좀 된 거로 보여요, 저는. 뭐, 갑자기 뭐, 라이스가 좀 세서, 한 3착 정도만 오면은, 닭살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후지 기술을 갖다가 여기다가 좀 안친 게,
기록으로 보시는 분들은 절대 못 보겠지만은 조교를 봤을 때는 발걸음도 괜찮고 그래서 이번에 좀 앞선 전개 쪽에서는 한번 나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병권 세력으로 저는 13번만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일본 핸디캡 2000m. 지난주에도 그 한번 터졌죠? 일금 경주. 예. 그 인기맛 깜빡이 둘 다 빠지고 추임하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이제 선위권 붙으면서 두 마리가 좀 배당 터졌는데 자 일단은 그 5번마의 그 안정감이 좀 눈에 보이죠? 2000m 거리 경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5번 원더풀라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본트인 이겼을 때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걸음을 꾸준하게 내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고스케이스가 선행을 갔다. 뭐 강한 선행은 아니었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승군전 치료는 11번마 로얄 액티브. 아 부담 중량이 너무 좋아요 이거. 예예. 예. 이 마필 상태는 뭐 굉장히 좀 좋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조교 상태도 여전히 좋아서 11번만은 꼭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이 나머지 마필 중에서 한두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저는 10번 이제 남도시대란 마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마필이 이제 12월달 경주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던 마필이 되겠고 직전 경주에서 또 의외로 잘 뛰었습니다. 지난번 이 경주 자체의 페이스도 빨랐지만 이 자력으로 올라왔다는 점. 자 분명히 이 마필은 최근 두 번의 이제 경주를 거치면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변화를 보였고 뭐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번에도 충분히 사이즈상 밀리는 마필이 되겠지만 최근 두 번의 변화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남도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10번만 배당 메리트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13번만 킹 오브 더 킹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에 이제 출전을 좀 땡겨서 나왔어요. 조금 더 이따 나오지 그런데 좋아졌다 그래서 마방에서 상당히 좀 자신을 하면서 저배당으로 팔렸던 마권인데 이번에 구형준 기수의 52kg 부담 중량이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컨디션도 강한 훈련보다는 일단 컨디션 위주로 맞춰가는 게 13번마도 한번 외곽에서 한번 붙여볼 수 있는 마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번마는 좀 우세하다. 예. 그리고 이제 11번마의 감량 이점과 마필 상태 최근에 상승세를 본다면은 승군전이지만은 11번마가 일단 1순위로 후차권 1순위로 거론이 되는 그런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금요경마 마무리 짓겠는데 좀 시골 갔다 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아 저는 항상 시골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죠. 아, 난 뭐 가서 저는 뭐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술에 아주 쩔어서 밤새우다가 와가지고 이번 주 거의 뭐 술 안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컨디션 조절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연휴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저희 방송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